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랑 논다. 뜨인돌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책을 여러 권 계속 읽었는데요. 이렇게 좀그 차분하게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안 바빴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결심을 하고 밀린 또 독서 감상 비디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책 읽고 8월 중순에 여행 다녀올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름휴가지에도 읽어보면 좋을 나나논 같이 얘기해 볼게요. 김별, 이혜린, 이민영 세 분의 여성 작가님들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또 하나의 묘미는 이런 좀 귀엽고 예쁘고 특이한 삽화를 많이 볼수 있는데 김화연 작가님의 그림과 함께 즐겁게 볼수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는 혼밥, 혼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놀 때는 그래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수다 떨고 뭔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미를 두는 편이에요. 물론 혼자 쓴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책은 각 개성 있는 세 명의 여성 작가들이 자기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를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이 글들이 정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 매력적이고 뭔가 좀 특이하고 웃긴 내용들이 다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서툰 어른들이 발견한 혼자 노는 즐거움입니다. 저도 서툰 어른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게요. 김별 작가님 파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행 쪽으로 관심 많으신가 봐요. 여행책도 내셨고요. 이 책에서 본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제일 소홀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놀아야 되겠다. 너무 통쾌하지 않나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뭐 노는 거는 쉬는 거는 좀더 있다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 그거 죽어라 이랬어.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미친 듯이 놀아볼래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은 아무래도 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타서 책한 권을 볼 때까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딨냐면 네, 여기 있네요. 지하철 독서길. 제가 실림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2호선을 타고 막 가면서 읽는데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돌아서 다시 제가 다 읽고 나니까 신대방에서 내린 거죠. 그러면 집에 와서 이 지하철 노선도에다가 신대방을 표시하고 나나논 읽은 날짜, 나나논 이렇게 쓰는 그런 클리어 게임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무거운 책들 있잖아요. 막 두꺼워서 사색이 필요한 그런 책들은 지하철에서 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나나논에서 제가 좀 벤치마킹할 취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혜린 작가님 부분입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이제는 대학원생까지 하면서 나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나는 나랑 논다. 남들이랑 시간 맞추면서 못 노니까 나는 그냥 그 틈에 나 혼자 놀래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인상 깊었던 그녀만의 혼자 노는 비법. 필사. 필사 저도 몇번 해봤는데 솔직히 이제 책도 여기 좋은 말 나오면 이렇게 적거든요. 이거 너무 시간 낭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책보 한번더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필사를 하다 보면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한번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미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 그 느림 속에 작게 퍼지는 쉼의 향기가 따뜻하다.
필사를 할 때, 그래서 근원 필사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 그 그림 있습니다. 필사는 좋죠. 이 심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영 작가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철이 덜든 어른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예측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이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좀 시니컬하죠. 이제 저 직업관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또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이야기를 읽어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뭐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네. 민영 작가님의 나나노는 하얗게 불태우자 죄송합니다. 심야 식당 아닌데 심야 서점입니다. 이렇게 심야 서점에서 책을 보는 거죠, 밤새서.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책 필사 이런 부분은 아직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쪽으로 좀 끌리네요. 심야 책방, 늦은 밤, 책 서점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아 저녁에 가서 아침까지 읽다 오는 것. 새벽 2시가 되면 사장님 아메리카를 내려주신대요. 저도 대부분 이제 최근에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밤에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밤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책은 전 자기 전에 책을 보는 편이에요. 휴대폰을 보다가도 잘 때가 되면 책을 한 10분, 15분 읽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재밌잖아요. 10분 보면 이제 딱 집중되니까. 근데 막더 보고 싶은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갈증을 한 번쯤은 심야식당을 가서, 죄송해요. 자꾸 심야식당이래요. 심야 서점을 가서 분출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물론, 다음날, 오전은 잠을 자느라 시간이 날리겠지만, 한 번쯤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야 서점.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제가 생각을 한 게요. 책이라는 게, 물론 제 주변에도 책을 쓴다 그러면, 난 대단한, 난 못해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또 책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야기 하듯이 가볍고 재밌게, 나 이런 거 취미야. 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너무 너무 즐겁게, 그 다음에 경직되지 않은 말들로 즐겁게 하는 것들도 책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막 책에 대한 부담감, 글을 쓸때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고 내 의사를 표시를 하고 이 사람한테 변화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를 보고 또 이렇게 한 명이 아, 이 사람 이런 취미도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로 이 책을 낸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글쓰기 같이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책을 보신 다음에 항상 좋은 책, 나쁜 책 구분하지 마시고 어쨌든 작가들이 이 책을 쓸 때는 내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을 하고 작가한테 어떻게 내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잘 전달할까 고민했던 시간들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존경해주시면 좋고요. 거기를 통해서 한 개라도 내 거로 만드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되다 보면 분명히 또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은 일단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책 항상 읽으시겠지만 읽으시고 이렇게 리뷰를 쓰셔도 좋고 꼭 하나 내가 이 책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지금 독서관 상품을 찍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어떡하지? 재밌게는 읽었는데 뭘 말해야 돼? 이랬는데요. 내용과는 조금 무관하죠. 그래, 글쓰기가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